아름다운 청년 이교영 군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왜 보내시나요? 아, 이게. 잘 돌아올 거예요. 네, 버즈유TV의 고품격 아키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 교육실 이번에 멕시코 가신다면서요. 네. 근데 뭐 멕시코 간다는 얘기를 듣고 주변에서 일단 아, 멕시코 가냐라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고 멕시코를 가? 그래서 다들 걱정을 그렇게 하신다고. 네. 그뭐 어떻게든 사연인지 좀뭐 멕시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무슨 일이 있었던 아, 건지. 일단은 저기 공연이겠죠? 예, 반초뮤직이라는 네이블에서 반초. 아, 반초. 거기서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 판초뮤직이라는 데가 멕시코 레이블이에요? 아, 그렇구나. 너무 멕시코 같다. 판초뮤직이라니. 야. 거기서 왔는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그 네네네. 지금 트럼친 형이 계속 이제 주도하에 이제 다 잡혀가갖고 다 잡혀가는 거라고요? 아니, 그게 좀 거시기한데요? 일단은 가기로 돼 있어요. 이게 10월 셋째 주, 넷째 주에 그렇군요. 네. 투어를 갑니다. 그 멕시코의 클럽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연을 하시는 건가요? 오, 허허... 재밌겠네요. 야, 그게 또 이제 외국에서 또 레이블에서 초청을 받아갖고 이렇게 투어를 간다는 것 자체가 야, 아, 이게 영광이죠.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즐거운 일인 거죠. 그리고 한국 공장이 좀 많대요. 멕시코에요? 그쪽은 LG 공장도 그래서 있고 있겠죠. 한국 공장 거기서 공연 하나 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클럽 6개 투어 하고. 야, 좋네요. 왜 이렇게 혹시 깜짝깜짝 놀라세요, 시카리오 보셨어요? 선생님? 나르코스 보셨어요, 혹시? 다들 이 얘기. 트래픽 보여, 트래픽. 아니, 저도 친구한테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잠깐만 기다려 그랬더니 매일 열어봐야 돼. 시카리오 영화를 보내놨더라고요. 하여튼 뭐 근데 뭐 멕시코가 또 요새 각광받는 또 휴양지로 이렇게 또 명성이 신혼여행지? 올라가면서 네. 그래서 또 그런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되게 오래된 그런 어떤 이미지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육실 뭐 하여튼 안전하게. 네. 아니 저도 그런 걸 별로 멕시코에 대해 관심이 그렇게 없었으니까 몰랐는데 다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얼굴이 표정이다. 멕시코? 멕시코? 막 그래서 왜 그런가 저도 검색을 하는데 무슨 목 매달아 놓고 네, 그렇죠. 입구에다 목 매달아 일단 뭐 그런 거 카르텔이 바로 떠오르니까 그 동네는 그렇죠. 카르텔이 대부분 많이 나오고 네, 맞아요. 며칠 전에는 그 아까 말한 칸쿤 네. 거기 지진, 8.6 대지진, 네. 대지진 나고 대지진 나가지고 그 휴양지가 그냥 아작이 났다 그러고. 야, 그게 뭐 이렇게 갈라 그러는데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더 그러시겠어요, 진짜. 뭐,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 씨. 네. 가서 즐겁게 또, 플라잉 독을 중미에 알리고 오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좀 많이 주세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저 이거 진짜 주구장창 입고 다닙니다. 이거 공연도 하고 막저 사람들이 프라잉동인가봐 막 이래. 우리도 3인조라 헷갈리나 봐. 그리고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싸고 아, 그렇군요. 맛있고. 그럼 뭐 이제 그뭐 칠리 뭐 그런 매콤한 네 것들은 매콤한 것들과 뭐뭐 뷰리또, 타코 뭐 타코, 네 뷰리또. 프리또 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가서 뭔가 정말 색다른 분위기에서 우리가 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거 아닙니까? 멕시코는 옥수수의 나라예요. 아, 옥수수로 그렇군요. 만든 모든 게 맛있습니다. 테킬라우서부터 그렇군요. 테킬라 선인장으로 만든 거. 네네네. 그냥 그 뷰리토 뭐다 맛있습니다. 네, 그냥 뭐 맵고. 가서 할수 있는 거다 하고 오세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또 초청받아서 가는 거 얼마 좋습니까? 내 비용을 최대한 아끼면서 네, 그렇죠. 네,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건데 가서 즐겁게 건강하게 잘 있다 오십시오. 네. 해장국 문화가 있는 나라예요. 아, 아, 그렇군요. 그렇죠. 해장국이세요? 예. 매운 게 있으면 해장이 되잖아요. 그렇군요. 네. 많이 드시고 즐겁게 건강히 잘 갔다 오십시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솔로이스트를 하는데 험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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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시브 네. 험험 SL2H입니다. 잭슨 USA. 가격은 369만 9천원으로 SL1하고 가격은 같아요. 할인율 역시 36%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엘더바디에 쿼터손 메이플 렉스루바디. 그렇겠죠. 네, 똑같겠죠, 뭐. 똑같습니다. 에보니 지판에 잭슨 다이캐스트 쉴드 헤드머신에 42.86mm 너트, 플로이드 로즈 오리지널 락킹 너트에 플로이드 로즈 오리지널 더블 락킹 2포인트 트레몰로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잭슨의 이게 이
플로이드 로즈 안 달린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네, 뭐 하드테일이 있긴 스타일은? 있는데, 네네네, 거의 뭐 약간 이 스펙들을 다들 찾으시니까. 네. 네, 12인치에서 16인치, 305mm에서 406mm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역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24 점버 프렛입니다. 648mm 스케일 길이에. 네, 픽업은 다이렉트 마운트 세이모아 덩컨의 지브라 JB TB4 험버킹 픽업이고요. 넥 픽업이 세이모아 덩컨의 59SH1N 다이렉트 마운트 험버커입니다. 그래서 험 해서 SL2H 모델이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토글 스위치, 플로이드 로즈의, 네, 뭐 아까 말씀드렸죠. 2포인트? 네, 선생님은 그때 이게 2013년 8월 21일자 리뷰에 나갔었는데 선생님은 싱싱업 모델보다 저는 이게 더 좋습니다. 4점. 저는 두 개가 세 개보다 낫네. 4점. 교영 씨는 메탈륨 기타를 산다면 이 모델을 사겠다. 3.5점 이렇게 주셨네요. 네, 과연 딩키만 좋아하고 딴 건 다 싫어하는 거야? 딩키만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솔로이스트를 그냥 뭔가 또 새로운 매력을 이제 알게 되는 계기로 삼으시면 되겠네요. 실체험 해볼까요? 아이바네즈를 제가 되게 많이 기준이 됐고. 네네네. 이것도 역시 99죠. 아니, 이건 똑같네요. 그냥. 1cm가 네. 크네요. 야, 저거보다 상당하긴 한데요. 아닙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4476으로 대동단결인 것 같은데. 대동단결인 것 같은데 느낌이. 어, 그 진짜로 네. 4476. 99 4476. 셋 다 다 똑같은 킬로그램수를 쓸 것 같아요. 네, 무게 몇 대 몇? 74697. 야, 와, 요거는 기가 막히다. 야. 야, 누가 찍기에 지금. 가장 이거 지금 물어 든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 다. 요거 지금 약간 퍼펙트 한 명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예. 야, 갑자기 퍼펙트. 야, 갑자기 퍼펙트 감사합니다. 와, 야. 나 2.20대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20%대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야, 여기서 갑자기 퍼펙트를 하네. 3.74. 예. 야, 눈치 게임으로 한 퍼펙트입니다. 감이 전혀 없었어요. 3.74. 야, 이렇게 교영 씨는 연말 무게 대전 그 선물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 고기나 먹으러 와야죠. 네. 고기나 먹으러 오시는 걸로. 네. 여기다. 오렌지 크랜토리고요. 이건 역시 이런 거 없고. 아, 이런 거 없네. 잭슨은 조잡하게 그런 거. 이거 되게 먹먹한. 얘 잘못 만들면 먹먹해지는 거잖아요. 먹먹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아까는 되게 쌌는데 도톰한 느낌? 네.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쭉 밀려 나오는데 얘는 하이가 조금 덜 나오는 정도지. 네. 나오긴 다 나옵니다. 네. 마샬? 이거야말로 중점을 약간 깎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험엄이니까. 어우, 저음이죠. 네. 확실히 험엄이라 좀 더 두툼한 맛이 있네요. 오렌지 게인. 어우, 게인은 뭐? 어우, 이게 어우, 게인 쭉쭉하는. 마샬 게인. 어우. 오, 와우.
얘기하다 밤새도록 치겠어. 네. 아 너무 좋았어요. 네. 계속 치게 되는 어쩔 그런 어쩔 수 없겠어요. 야, 근데 진짜 이게 속이 뻥 뚫리네요 진짜. 이 해장게인 거의 뭐 지금 네. 야, 이 쭝쭝쭝의 그런 퀄리티와 무게감과 해상도가 진짜 타이추정을 부러워하는 지금 그 정도 퀄리티입니다. 게인이 리드 원에 예, 예, 리드 원에 6.5밖에 예, 안 됐는데 예, 예. 지금 여기서 이제 뭐 리드 2에 뭐 한 7, 8 간다 그러면 이 중중중이 확 이렇게 이제 막 뭐 말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또 야 6에 예, 혼나죠. 막 이러면서 이제 야. 네, 개인한테 혼나는 느낌 받을 수 있어요. 네. 호랑이 소리나. 어, 엄청납니다. 요건 어떤 곡 들려 주실 건가요? 이거였지? 하나라도 아, 이거 크레이지 트레인. 방금 전에 쳤는데, 네. 네. 네, 크레이지 트레인 듣고 오겠습니다. 뿅. 이게 어떤 킬링 파트가 짠짠 쭝쭝쭝쭝쭝 할 때 이게 진짜 네, 네. 가슴으로 이 개인 톤이 훅 들어와요. 예. 근데 그건 그 미스터 그롤이 아니야? 아 그렇다. 야. 근데 요거 할 때 그 이게 피킹 하모닉스 할 때 그거 말고 예. 말리잖아요. 짜랑짜랑짜. 그러니까 여기 짜랑짱짱 짜랑짱짱 이거 할 때 진짜 네. 어 너무 좋네요. 쭝쭝쭝. 네. 그리고 피킹 하모닉스 할 때 진짜 그 막 이게 너무 색감이 예. 너무 다채로운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는 좋네요. 어제 되게 늦게까지 준비해갖고 그걸 몬스터를 마시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몬스터 마시면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정신이 사실 아닌데 아~ 이게 기타가 소리가 잘 나면은 힘 확실히 빠지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치기가 좋게 되죠. 예,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컨디션 밸런스 안 좋은 기타 치면은 되게 힘들게 치거든요. 손가락 아프다 그러고 네. 막 자꾸 틀리고. 네. 네. 근데 컨디션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데도 되게 쉽게 쳤어요. 네네네네네. 네. 아 좋네요 아주. 아 이거 줄 맞추고 이제 준비를 좀 했는데 네. 넥이 뭐 이게 평범한 넥이잖아요. 뭐 컴파운드 넥이라 그러죠. 이거 비슷한 넥 뭐 딴 데도 많잖아요. 근데 딱 잡으니까. 아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넥감이 그냥 얇은 넥도 아니고 두꺼운 그렇죠. 넥. 네네네. 나 이게 곡률 없는 넥은 참 싫어하는데 아유 이거 너무 좋아요. 네. 잡으면 이렇게 싹 이게 아,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아, 이렇게 싹 그냥 착감 기는 느낌. 네. 아유 그냥 아유 그냥 아유 그냥 난리 났네 오늘 이제 너무 좋아. 야, 정말이에요. 야. 오늘 그냥 미국물이 그냥 가득 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운드까지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지름평 드릴게요. 지름평 그 뭐랄까 미국에서 자란 소의 우유로 방금 만든 버터. 네 알겠습니다. 미국하네요. 네. 신선도와 맛이 보장되는 거죠. 네. 네. 그 버터도 좀 종주고 네. 미국 버터를 먹어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거 세대일 첫자네요. 네. 이거 진짜 우열을 가리기 힘드네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헤드에서 소리가 나온다. 뭐 네, 로고에서 네, 뭐 소리가 나온다. USA에서 소리가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뭐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더 슈퍼 스트랩, 네, 패시브 투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결국에는 뭐 세 개 다 그냥 슈퍼 스트랩 그 자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 대단한 사운드였습니다. 네, 네. 헤드 앞에 USA라고 써 있는 몇 안 되는 기타 중간이죠. 네, 멋있네요 정말. 야, 잭슨 지금 이제 잭슨 3까지 잭슨 4, 5 남았는데 네, 뭐 참 뭐 남은 것들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솔로이스트랑 딩키는 되게 전통이 강호였는데 켈리 같은 경우에는 요새 엄청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네. 네, 뭐 마틴 프리드만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냥 이, 네, 켈리라는 그 기타 자체가 그냥 뭐랄까 그 저 정체성이 정말 확고하죠. 그리고 그 케이스도 이제 상자 크기서부터 엄청 달라요. 켈리는 상자 크기가 예, 네, 정말 관 같죠. 저걸 좀 요렇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넣었대는데 네. 남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남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 상자에 지금 아, 교영 씨는 몰라도 건우는 충분히 저 상자에 넣고도 남아요 지금. 네. 넣고도 남는 네. 그 정도 사이즈의 상자가 오고 거기다 케이스 크기도 뭐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더블 렉인 줄 알았어요. 네, 남는 공간이 너무 많아 보이는 네 그런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켈리 출격 준비 중입니다. 399,000원 가격은 계속 똑같네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기 지름평이 아니고 저희가 리뷰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